오늘은 그 식사를 못 하신 우리 2%의 까칠함을 없애줄 분이 또 나왔습니다. 광고랑 하는 동안 피자를 단독으로 먹었는데 목말라. 뭘 조금씩 먹여야 이 까칠함이 없어지는데. 슈퍼챗도 그 불쌍하다고 슈퍼챗도 계속 쏴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끝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우 저 돈이면 뭐 한 밥을. 어휴. 감사합니다. 네. 네. 오예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 얘기. 미국 얘기 뭐 글로벌 기업 얘기. 네.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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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뉴스 보겠습니다. 오소장님이랑 이게 저는 또 이렇게 세트로 한번 제가 맞춰봤죠. 오늘 결승전입니다, 여러분. 누가 중간에 같은, 옷을 벗느냐? 딱 봐도 같은 옷 아닙니까? 딱 봐도?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예. 네. 아. 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입니다. 예. 이 페어웰 오프쇼링이라고 돼 있는데 오프쇼링과 아웃소싱과 작별할 시간이다. 팬데믹이 CEO들의 계획을 다시 썼다. 이런 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 글로벌 공급망이 어떤 경영진들이 어떤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훨씬 좀 컨트롤이 쉬운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 제가 사실 이 내용을 며칠 전에 준비를 했는데 어제 국내 언론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많이 쓰셔가지고 네, 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해외 아웃소싱은 안녕. 그런 뜻이에요. 예. 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만들었을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만 하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예. 그래서 다른 외신들 뭐 국내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까지 네. 조금 모아왔으니까 그렇죠? 네. 들어주세요. 네. 네, 일단은 지금 근로자 비롯해서 생산 시설을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어떤 기업들, 특히 뭐 글로벌 네. 다국적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인데 예. 어떤 사업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지리적인 위치를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이유가 뭐야라고 물으신다면 네. 단순해요. 컨트롤링. 이 기사에 어떤 인터뷰를 한 CEO가 있는데 It's about control이라고 그러니까 컨트롤 문제다. 네. 그러니까 팬데믹부터 이제 공급망 붕괴까지 우리가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네. 근데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갖기를 많은 기업들이 원하고 있다. 그럼 주문을 해도 안 오니까 예, 예. 옆에 공장 있으면 문이라도 열어보지 무슨 일이야? 왜 전화 안 받아? 비싸도 차라리 가까운 데다 두자. 그렇죠. 뭐 그런 거네요. 원래 이 다국적 기업들이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인건비가 싼 먼 나라에 좀 이렇게 두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일자리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단순 작업 같은 거는 아웃소싱을 좀 했었고 그리고 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운송 같은 것도 배로 이렇게 오는 해상 운송 주로 이용하고 그렇게 했고 또 그 저스틴 타임이라고 해서 적기 생산 방식으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네. 하면서 재고를 좀 줄이는 이런 식으로 좀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사업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사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참고로 네. 왜 또 웃으세요? 뭐 지금 또 웃음 줄이 터지려고 그래요. 잠깐 보다가 계속 죄송합니다만 이 원소장님 하시는데 안 기자의 1승 이럴 수가 계속 나와서 좋아요? 진행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기사 내용은 아닌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멀리 이렇게 뒀던 건 아니고요. 네. 한 1970년대 정도에 초부터 이제 전자제품 같은 생산을 중단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아시아 개발 도상국으로 이제 오프쇼링을 하거든요. 예. 거기서 만들면 싸니까. 네, 그러고 네. 있다가 1990년대 이제 IT마저도 통신 장비마저도 이제 오프쇼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IT 같은 경우에는 뭐 IBM 에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미국 현지에서 있는 그 엔지니어 한 명을 그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면 중국 선전에서 한 10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회사마다 네. 뭐 직종에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거의 임금 차이가 3배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IT도 오프쇼링을 하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뭐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오프쇼링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이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손실도 엄청났죠. 네, 그래서 다시 조금 돌아오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예. 이거는 지금 IT 그
옵쇼어링 지도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 하는 거를 이제 온쇼어링,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오면 이거를 우크라이나 같은데 이제 옵쇼어링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가 안 될 것 같으면 가까운데 근처로 옮기는 뭐 멕시코 같은 데로 옮기는 니어쇼어링이라고 가까운 하거든요. 가까운데 산다. 니어쇼어링. 네, 쇼어링이라는 게 어떤 예. 해안. 이 해안을 낀 국가 이런 예. 거를 말하는데 이 오프쇼어링이 약간 아웃소싱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웃소싱은 이제 약간 생산 부분만 한다면 예. 그건 그 이상. 그리고 이제 니어쇼어링은 인접 국가로 오프쇼어링 아웃소싱 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리쇼어링, 온쇼어링 하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예. 그런 거를 말하거든요. 쇼어링을 동네라고 번역하면 돼요. 온쇼어링 하면 우리 동네에서 니어쇼어링은 가까운 동네에서 근처 동네 예. 오프쇼어링은 먼 동네 네. 네. 깔끔 정리됐네요. 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이 아시아 지역이 먼저 충격을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 국경도 폐쇄되고 뭐 혼란이 생기면서 일단은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원자재 확보 어려워지고 뭐 근로자 고용 어려워지고 해상 운송 다 막히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해상 그 상에서 짐을 실을 자리를 확보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졌대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인풋 쇼티지랑 공급라인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데 품질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기업들이 야 이거 우리 마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래, 이거 아예 그냥 사업을 다 말아먹을 수 있겠다. 우리가 달러가 조금 들더라도 돈 좀 들어도 조금 지역 내 제조 시설을 두고 컨트롤하는 게 훨씬 예. 더 지금 상황에서는 이익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그 많이 들어본 그 이탈리아 의류 회사인데 베네통이라고 예. 베네통. 있죠. 예. 네, 베네통 칼러즈 오브 그렇죠. 베네통.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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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통인데 여기가 회사 생산의 한 58% 정도가 아시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린 종합적인 상황, 예. 원자재 수급 안 되고 안 오고 뭐 생산 비용 증가하고 이런 상황들이 다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의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십 년 동안 약간 공식처럼 네. 생산은 의류 업체 제조는 아시아 약간 이런 통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깨고 지금 태국에서 뭐 지도를 제가 직접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네. 이건데 지금 여기 이탈리아의 그 베네통이 여기 이쪽에 예. 태국에 있던 그 제조 시설을 이쪽으로 근처로 옮긴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 근처로 다 옮겼군요. 그렇죠. 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터키, 네. 튀니지, 이집트 지역까지 이렇게 생산을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인건 비싼 나라들. 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시아 국가 여기 뭐 베트남, 예. 말레이시아 이쪽에 있었던 거를 자국 내로 네. 끌어들이는 예.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까워졌죠. 굳이 배로 실어 나르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만드는 게 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다 보면 뭐 보통은 이렇게 오는데 수주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오면 한 일주일이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향후 뭐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이렇게 아시아에서 제조 생산하는 거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말씀하신 지중해 연안으로 이런 시설을 옮길 예정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 이거 뭐 옮기기 시작하면 다시 못 갈 텐데. 진짜. 그렇죠. 그렇죠. 야, 이 아시아에 있는 아니 제가 이거 보니까 약간 여담이면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스페인에 출장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 출장 잠깐 갔다 오는 거. 이 얘기가 네? 그냥 스페인 얘기면 안 돼요. 이게 꼭 출장을 간 거와 연결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출장 갔다 온 자랑이 됩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 네. 출장 갔는데 스페인의 옷이 자라라는 브랜드가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서 아 내가 스페인에 왔으니까 스페인에 있는 그 자라 브랜드 옷을 애들 거 사갖고 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예. 그걸 사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스페인 출장 가서 우리 애들 옷을 사갖고 왔어. 딱 보여주니까 네. 와이프가 보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래서 네가 출장 갔다 온 게 맞냐. 아. 맞냐? 의심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때도 보고 제가 놀랐던 게 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많이 생산을 안 할 텐데 본사에 있는 나라 것도 다 외부에서 다 생산해서 하는구나. 맞아요. 별로 출장에 관계 없었나요? 출장과도 관계 없었고 진짜 평소에 어떻게 살았길래 출장 갔다 왔다는 말을 안 믿고 도대체 정말 출장 갔다 온 게 맞냐고.
까칠한 우리 까칠하시네. 네, 다시 돌아와서 또 사례 두 번째를 또 알려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집 짓는 뭐 건설업체 같은 그 네. 풀티 그룹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상장사기도 한데 풀티 그룹. 네, 네, 여기 뭐 창문이나 페인트 같은 그런 자재들이 필수 자재들이 부족한 거예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구할 수가 없어서 미국 전역을 뒤져서 이런 자재들을 지금 구하고 있다, 수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기사의 CEO의 인터뷰가 뭐라고 실렸냐면 달러를 조금 더 쓰게 되더라도 우리는 조금 이런 공급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과 창의성을 좀 발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이 미국 현지의 건축 자재들을 생산하는 자동 제조 공장을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제조 공장이 아니라 자동 제조 공장이래요.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이 회사 경영진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숙련된 근로자들이죠. 단순 작업 아니고 숙련된 근로자들이 부족한 걸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를 갖춘 생산 시설을 우리가 만들 는 거다. 어떤 대비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 갖춰진 공장들, 자동화는 아니었지만 갖춰진 공장들을 인수하기도 했고 앞으로 뭐 계속해서 8개까지 뭐 공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공급난이나 인력망 붕괴 같은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국내로 들여오는 것도 있는데 기후, 기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온쇼어링, 리쇼어링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허리케인 아이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셔윈 윌리엄스라고 하는 미국의 종합 건축 자재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멕시코만 주변에 그 공장이 있었는데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복구가 안 되니까 조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에 대한 이게 너무 예상치 못한 기후에 대한 위험들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륙으로 뭐 이런 곳 많이 거기도 역시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그럴 텐데 관계 시설 잘 안 되는 내륙으로 좀 이렇게 옮기자, 자국 내국 옮기자 이런 게 있죠. 근데 뭐 사실 이렇게 기업만 애쓴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닌 게 미국으로 일단은 이런 생산 시설이 다 들어오면 어쨌든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비용이 늘어나도 괜찮다. 비용이 느는 건 이제 앞으로 감내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배로 옮기거나 하는 게 여기서 만드는 거랑 가격이 비슷해졌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비용은 일단 늘죠. 당장은 비용은 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러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팔아주는 걸로 약속이 돼 있으면 보장이 되면 그래도 우리가 초반에 구축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전에 사실은 트럼프 때부터 그 바이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BUI 바이 아메리카라고 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을 필수적으로 이만큼 사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죠. 정부가? 네. 정부가. 네.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는 태국에 있는 어떤 공장한테 야 이거 만들어서 이거 한 5만 불만 보내줘라고 하면 되는 걸 즉 전화만 걸면 되는데 지금은 미국에다 공장 세우면 원료 사와야지 사람 고용해야지 기계 사야지 이거 뭐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라고도 볼 수 있고 GDP가 늘어나는 걸 수 있지만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회성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일회성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또 멀리 보면 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좋은 건가 하는데 또 이게 주식 시장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비용 지출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실적의 변동성이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적의 변동성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 어떤 제조 생산 같은 거를 밖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 전화를 하면 바로 조달을 하는 디자인드 인
뭐 캘리포니아 이런 그렇죠. 많으니까 네. 원가가 별로 안 든다. 네, 그래서 좀 비용이 비교적 여유가 생기니까 그 돈으로 뭐 R&D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배당을 준다거나 뭐 자사주를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실적이나 투자금 이런 부분에 좀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아하.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고 예, 예. 아예 연구 개발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도 어려워지고 그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한편에서 그러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미국으로 가는데 기업들은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GDP는 올라가겠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 시클리컬 기업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왜 그렇겠어요? 왜? 공장이 다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주문이 늘어나면 오, 갑자기 주문이 늘어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문하죠. 초기에는 그러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주문을 끊어버리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늘려야 되고 그러니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배당 안 하냐 그러면 배당 안 하는 이유는 꽤 있죠. 뭐 대주주는 배당 받아봐야 반이 넘는 게 세금이냐 안 한다 이것도 네, 있지만 네. 언제 어떻게 설비 투자 자금이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쟁여둬야 되는 네 쌓아둘 필요가 있죠. 애플이나 예. 맥도날드 같은 그런 한가한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그게 되는데 미국도 그렇게 된다는 뜻이네요. 미국도. 네. 제조업으로 아무래도 가면 그러니까 왜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그동안 네. 미국이 팬데믹이나 이런 물류 대란에서도 미국이 훨씬 좋았던 게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기능보다는 비제조업의 기능이 강해서 뭐 애플이라든가 뭐 MS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네. 회사들은 뭐 물동량이 별로 없어도 크게 영향 안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훨씬 더 이런 운송의 그 병목 현상에 있어서 좀 자유로웠는데 조금 더 제조업으로 가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런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되고 중국이 미국된다는 얘기가 요즘 있어요. 미국이 다시 열심히 막 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거 하고 차 만들고 공장 돌리고 중국은 아이씨 일감이 없네. 오히려 소비국이 되는 거죠. 소비국이 되고 이제 우리는 네. 그럼 또 뭐 예전에는 중국 에다 주다가 이제 미국으로 주고 그런 거 있죠. 조금 하여튼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하여튼 뭐 리쇼링 막 한참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안 되는데 그래도 미국은 꽤 많이 되는 잘 되는 네. 모양이네요. 예. 자 다른 주제 보죠. 네. 다른 거는 인도의 탄소 절감 계획. 인데요. 예. 지금 뭐 COP26이라고 해가지고 2일까지 이 회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기사 화면을 한번 네, 나왔죠. 모디 총리가 인도가 2070년까지 순제로 서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COP26 기후 정상회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했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부제목을 보면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탄소 배출국이며 지구 온난화 영향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다. 이런 내용 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70년까지 탄소 배출 순 제로를 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이 외신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과감한 공약이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모두 놀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070년이면 그렇게 뭐 놀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제가 알기로 저 2070년까지 하겠다는 게 가장 늦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웬만한 나라는 2050년에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하고 예. 중국이 60년? 미안해 우리는 안 돼. 2060년. 2070년이면 네. 지금 살아계신 분들 그때 되면 별로 안 계실걸요? 그렇죠. 네. 50년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70년이면 다른 국가들은 거의 2050년 네. 그리고 중국이 2060년인데 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황해서 놀랐다. 네. 이런 표현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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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사실은 인도가 이런 구체적인 그 기간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예. 하기를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동안 네. 예. 거부를 하면서 조금 그나마 뭐 2015년 파리 회담 때 뭐 세부 이제 목표를 제시하기는 했는데 예. 몇 년까지 중립을 탄소 중립을 할게라는 말을 안 했는데 이번에 짠 하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에
감동을 받았다. 안 한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에 했구나. 이런 반응도 있는데 2015년 그 파리 회담 때는 이 사람들이 그 탄소 배출량을 뭐 한 35% 줄이겠다. 예. 아니면 비화석 연료로 만들어지는 전기를 한 뭐 40%까지 끌어올리겠다. 아니면 뭐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그 탄소 싱크, 뭐 나무 심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예. 걸 만들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총 다섯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거의 조금씩 그 목표를 상향 조정한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207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씩 상향 조정을 했냐면 근데 이 목표가 좀 갑자기 좀 세게 잡은 느낌인데 딱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들어보세요 예. 한번 비화석 연료 용량을 그 50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데 예. 지금 이렇게 되려면 현재 그 인도 상황상 어떤 비석탄, 비천연가스 발전을 9년 안에 한 3배 늘려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러려면 대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고 예. 풍력 아니면 태양열인데 거의 뭐 태양열 인도 같은 경우 태양열 발전이 굉장히 유리한 곳이거든요. 네. 일조량도 많고 인력도 좀 싸니까 네. 그런다고 해도 거의 올인을 해야 될 정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이 발전한 용량 50%까지 조달할 거다. 원래 40%였는데 지금 늘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1차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인도가요 전체 전력의 10% 정도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얻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50%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7년 동안에 거의 5배를 늘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석탄에 대해서 완전히 뭐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도 현지 언론을 봐도 이거는 굉장히 좀 과도한 목표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넷제로 달성하겠다. 70년? 예.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기사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야 잘했어 정말 잘했다 자 내가 네. 너 마음 바뀔 줄 알았어 약간 이런 반응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네. 한편에서는 이봐요 지금 다들 셋 중에 누가 인도예요? 가운데 인도 가운데 왼쪽이 가운데가. 보리스 존슨이고 예. 맨 오른쪽이 아마 유엔 사무총장일 겁니다. 예. 네, 근데 정말 야 지금 다들 205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도 네. 2060년인데 2070년? 이럴 수 있는 20년에서 늦게 하겠다고 지금 보리스 존슨이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하는 거다. 하겠다고 한 게 어디야? 아니 형 70년이면 형님과 나랑 둘 다 세상에 없어. 딱 저 표정이죠. 네, 딱 그런 게 있어서 예, 갖고 왔고요. 제가 보통 외신 브리핑을 할 때 어떤 네. 기사 하나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예. 다양한 각국의 수십 개 언론을 예. 다 보고 좀 도움이 되겠다, 좀 필요하겠다 싶은 거를 가지고 오는데 예. 그 현지 언론에서 좀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어서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예. 예. 화면 잠깐 볼게요. 이게 더 힌두 비즈니스 라인이라는 그 네. 인도 야. 경제 예. 비즈니스 신문이에요. 인도 영작 신문도 봐요? 와. 네, 근데 이 한 30년 된 겁니다. 30년 네. 된 신문사인데 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인도의 새로운 약속은 석탄에 대한 대대적인 후퇴를 의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네.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마지막 부분인데 모디 총리가 이 회의에 가서 한 약속하고 인도 내에서 세운 석탄 발전 계획하고 정반대다 지금 이게 뭐 선일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도가 그 자원 개발을 위한 어떤 비전이나 실행 계획을 작년에 그 세운 정부 보고서가 있는데 네. 이거를 봤더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석탄 생산을 뭐 기존에 뭐 7억만 톤에서 11억만 톤으로 한 60% 이상 늘린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근데 줄인다고? 네. 밖에서는 줄인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인도가 지난해 2억만 톤의 석탄을 추가 생산할 수 있도록 탄광 경매를 붙였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탄광 경매가 무슨 말이지? 하고 또 찾아봤더니 네. 인도는 탄광이 다 나라 소유래요. 그래서 50년짜리 채굴권을 경매에 붙인대요. 아. 그래서 그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더 캐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더 캐겠다는 얘기죠. 네. 아,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언론에는 그간 인도가 왜 탄소 중립 선언을 거부해 왔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이게 그 퍼스트 포스트라는 인도의 인터넷 언론사인데 네. 여기도 찾아보니까 미디어 재벌이더라고요. 예. 내용이 제목은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조치는 중요하지만 인도는 서방 국가들의 오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 인도는 1751년 이후에 480억 톤의 탄소를 배출했는데 이는 누적으로 따지면 세계 총량의 3%에 불과하다. 예. 근데 이 기사는 사실 조금 논조가 강해요. 왜 그런 성향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칼럼에 가까우니까 인도가 요즘 탄소를 좀 내놓긴 하는데 이게 역대의 인류가 내놓은 탄소의 3%밖에 안 되고 그럼 누가 많이 내놨냐? 영국, 프랑스 놈들만 애들 뭐 할 거 다 하고 네, 네. 우리가 만드는 거 가지고 너희들이 만들어 쓰면서 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좀 이제 참고만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좋겠는데 예. 모디 총리가 그동안 그 어떤 인도의 산업 발전에 대해서 어떤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보고 이건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돼? 불공평하다라고 네. 그렇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감축의 볼모로 잡혀서 우리가 어떤 산업 발전을 막힐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와서 그동안에 그 제대로 된 목표 날짜를 잡지 않았던 거다.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 다 안에 따져보면 아픈 상처가 있다. 보통 개도국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예. 인도의 경우에는 그 영국 식민지 하에서 거의 두 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네. 어떤 산업화에 대한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뉴캐슬에서 석탄을 캐다가 예. 영국 맨체스터에 보내서 공장에서 발전을 돌려가지고 산업화를 영국 산업화를 도왔다. 근데 이 결과 우리는 우리의 자원으로 영국이 급격히 성장한 건데 네. 인도는 그동안 식민지라는 이유로 산업화에 굉장히 제한을 받았었고 독립된 이후에야 진정한 어떤 기회를 산업화의 기회를 얻었는데 너네 선진국들 그동안 먼저 산업화 할 거 다 하고 예. 이제 주요 산업들이 어떤 제조에서 서비스 뭐 금융 이런 걸로 바뀌니까 탄소 중립화는 좀 덜 부담스러울 거 아니니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산업화 하려고 그러는데 너네만 지금 상황 괜찮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한테는 너무 불리한 조치 아니니?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영국이 실제로 지금 GDP의 80%가 서비스 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구축된 부기 때문에 순제로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기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디 총리도 그 COP26 회의에서 네. 이 탄소 중립 계획을 말할 때 덧붙인 내용이 뭐냐면 돈 많은 선진국들이 개발 도상국들이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하기로 했던 그 지원금 1조 달러 빨리 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걸 보면 2070년 한다는 거는 뭐 너무 늦어서 깜짝 놀랐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선언조차 안 하는 나라들도 꽤 있고요. 네. 이렇게 선언만 하는 나라도 있고. 예. 선언만 해놓고 법은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감축할지. 예. 일단 목표는 정해놓고 내 임기는 그냥 간다. 네. 네. 법만 만들어 놓고 또 법 지키는 시행령 이런 건 안 만드는 나라도 있고 네. 아마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2070년이 하여튼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이 알겠습니다. 자료들을 이것저것 예. 보다가 예.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되게 재밌는 그 막대 그래프를 발견을 네.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각국의 어떤 탄소 배출의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여가지고 네.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카본 브리프라는 곳에서 만든 거예요. 예. 이게 동영상인데 지금 185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을 야, 해요. 옛날 이때는 웬 이가 영국이에요. 200년 전. 압도적이죠. 예? 산업혁명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탄소 누적 배출이 굉장히 1등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이 야,
이범마. 아, 이범마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1910년대 되면서 USA 미국이 아. 역전을 합니다. 아. 일본 일본에 지금 재밌다. 미국만 나옵니다. 돼서. 네, 가다가 독일도 네. 지금 올라가고 있죠. 3번에 독일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가다가 네. 여기서 지금까지 내뿜은 아이고, 내뿜은 양이 가다가, 누적이죠 누적. 누적으로 네, 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아. 1970년대가 되면서 중국이 등장하죠. 아, 그리고 구소련. 다른 속도로 올라오네. 네. 차이나, 차이나. 구소련이 차이나. 올라옵니다. 소련 가고 있습니다. 차이나 올라오고 자, 있습니다. 자, 오늘 차이나. 네, 갑니다, 갑니다. 네, 역전했습니다. 네, 차 올라오죠. 지금 3위로 차 올랐습니다. 2000년대 들면서 중국이 질주를 합니다, 지금. 아, 위에는 네, 질주하고 밑에 보면 노란색 아하. 인도가 등장하죠.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2018년이잖아요, 지금 네. 2018년. 2018년에 벌써 중국이 저래요? 네. 와. 그리고 지금 인도가? 네. 아 이게 카본 브리프라는 네, 데서 여기에서 야, 진짜 잘 만들었네. 네, 너무 재밌죠. 야. 이게 처음부터 뭐 네. 미국, 중국, 인도 이런 식으로가 아니었다는 거. 네. 차이나가 진짜 대단,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까지 누적해서 내뿜은 탄소의 양이 저렇다는 거고. 네, 네. 그렇다고 1등한 뭐 미국이나 중국이 나쁘냐 하면 네. 그 나라는 덩치가 크고 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만한 나라에서 인구 10만밖에 안 된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57이야. 우리는 양심적 아니에요. 작으니까 조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게 참 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적은 진짜 여전히 미국 중국 그리고 중국과 뭐 인도 뭐 이런 데서 만드는 제품이 네. 내뿜는 탄소가 그럼 자기들 먹으려고 만드는 거냐 하면 아니잖아요. 맞아요. 미국인 유럽인들이 맞아요. 쓰는 제품 건데.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너희들이 만드니까 쓰지, 쓰니까 네. 만들지, 만드니까 네. 쓰지, 그럼 싸워봐야. 그게 그럼 여기서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안 하는 건가? 그러니까 중국산 양말을 장바구니에 담는 유럽인이 잘못이냐?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네. 담겼다고 제조하는 중국인이 잘못이냐? 참. 만 말이요. 답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예. 이제 친환경으로 하면. 예.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래요. 인플레이션. 아, 그럼요. 비싸죠, 당연히. 비싸지죠. 비싸지죠. 싼 데서 만들어서 못 가져오니까. 근데 이제. 비싸지면 정권 무너지는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요즘. 그럼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나 안 해 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너도 나도 안 하는 거죠. 아, 기업도 지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뉴스도 볼까요? 네. 예. 네. 네. 아, 인도 재밌게 놀러 왔네. 이거 화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 얘기인데요. 예. 이거는 기사라기보다는 칼럼이에요. 예.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은 서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다. 문제는 물고기나 북아일랜드가 아니라 브렉시트다. 이제 미국이 개입할 차례다. 이건데 사실 뭐 영국과 프랑스 갈등은 뭐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 사파 그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물고기 싸움인가 보네. 무슨 자세히 물고기? 보세요. 지금 물고기를 손에 쥐고 네. 아우 이걸 때려 말어 막 지금 약간 그러고 있는데 네. 가운데서 바이든이 중재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왼쪽은 보리스 존슨, 저 보리스 존슨 헤어스타일이 저거. 네,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머리 앞머리도 뭔가 더 헝클어져 있는 것 같고 예. 평소보다 그 마크롱 대통령은 뺨에 약간 한 대 맞은 것 같은 생선으로 네. 한 대 맞은 것 같은 네. 자국도 네. 있어요. 네. 그럼 막 이 생선을 들고 지금 싸우려고 막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지고 오면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예. 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물고기 전쟁이네. 물고기 전쟁. 어업권을 예? 두고 하는 갈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업권 문제가 그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로 되게 거의 좀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네. 두 나라 프랑스가? 사이에. 예. 네. 영국이 그 유럽 연합을 탈퇴하면서 그 영국 해안에 대한 어업권이랑 접근권에 대해서 그 유럽 연합하고 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하고 이제 가까이에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온 어부들이 어업 허가, 그러니까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이 협정으로 인해서 어업 허가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 갈등이 촉발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번은 프랑스가 좀 항의 차원에서 예. 그 어선 100여 척을 그 예. 영국 그 왕실 영토인 그 저지섬이라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위치적으로 영국보다 프랑스에 더 가까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창의 차원으로 어선 100여 척을 그 섬으로 막 보내요. 네. 그랬더니 영국 정부가 좀 이걸 막으려고 순찰 함대를 또 보내요. 그러면서 예. 막 굉장히 긴장감이 막 맴도는 아하.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프랑스의 그 저지섬이 더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예. 영국한테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전략적 요충지고 예. 프랑스들은 여기에서 이제 어업 조업을 자주 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늘 어업을 해오던 곳인데 예. 이제 영국이 어떤 프랑스가 자기 영해에서 이렇게 해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갑자기 그 면허 발행하는 수를 줄이고 브렉시티 이후로 네, 그리고 너희랑 나랑은 이제 다른 나라야. 그리고 완전. 조금 더 아. 구체적인 자료, 추가 자료를 막 아하. 요청을 하고 이러면서 프랑스 측에서 너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전기 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지 하는데 네. 이 저지섬이요. 영국 왕실 땅이긴 한데 네. 이 전기 전력의 그 95% 를 프랑스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어요. 영국 전기 안 쓰고? 네. 왜? 프랑스가 원래 전기 수출을 많이 해요. 인근 나라들에. 독일에도 수출 많이 하고 프랑스가 전력이 남거든요. 거기 원전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 저지섬을 비롯해서 주변에 뭐 여러 개 섬들이 있는데 이걸 채널 제도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이 채널 제도에 있는 섬들 여러 섬들이 프랑스의 전력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딱 잡고 있는 거네. 네. 그래서 물과 가스도 프랑스에서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 좀 근데 해주지 좀. 어? 영국.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 G20 정상회의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COP26 회의도 있었는데 예. 그 사이에 이제 프랑스 정부가 그 우리 프랑스 어선들한테 2일까지 그 어업 면허 좀 더 늘려주지 않으면 더 발급 안 해주면 프랑스 일부 항구에 영국 선박 입항 금지할 거고 예. 영국 상품을 실은 선박과 화물차에 대해서도 봉쇄령 할 거다 이렇게 강수를 뒀는데 다행히도 지난 그 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총리한테 우리 좀 얘기 좀 하시죠 이러면서 좀 이게 보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면한 지금 알겠습니다. 상황이 됐는데 미국 그 싱크탱크 연구소 중에 하나인 그 브루스 킹스 연구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프랑스와 영국을 뭐에 비유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유럽의 일본과 한국이다. 영국 일본인가요? 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본이랑 사이 안 좋은 건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미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다는 게 또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좀 중재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너희 도쿄와 서울 사이에 좀 중재의 다리를 놓으려고 노력한 것처럼 파리와 런던 간에도 다리를 놓으려고 미국이 조금 중재에 나서야 될 타이밍이 아니겠니 하는 네. 내용을 실은 칼럼이에요. 네, 일단.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정도 네, 알려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거 하나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예. 외국인들도 별로 재밌는 뉴스 읽고 살지는 못하네. 그러니까 난 우리나라 뉴스만 재미없는 줄 알았더니 네 요거는 사실 우리가 사실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어서 네. 이거를 소개를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파이낸셜 네. 타임즈의 한국에 대한 기사가 콘텐츠. 굉장히 크고 길게 났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그래도 우리가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좀 알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우리나라 사람도 진짜 관심이 많죠. 네. 외신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를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제목을 보면 그 한국이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블록버스터 계획을 세우다. 네. 전 세계에서 뭐 K-팝, 뭐 기생충 영화, 뭐 오징어 게임 퍼뜨렸으니까 이제는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한국이 만들고 싶어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거. 네.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이 기사에서 네. 두 가지. 2%가 뭐 그건 될 겁니다 하는 게 어디 있어? 다 안 될 거라 그러지. 게다 밥도 못 먹었는데 지금 뭐 되겠습니까? 기분 안 좋지. 안 되라. 이 기사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네.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한국의 콘텐츠 사업이 어쩌다가 세계를 제패하게 됐는가 하는 분석이 실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보통은 이제
결국에는 자동차 같은 국가 주도형 산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가 주도형 산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네, 여기 내용. 야 한국에는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있어 대박이지 않아? 막 약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나라가 밀어줘. 약간 그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의 뭐 약간 그 병적으로 네. 어떤 그 수출 강박증 덕분이다. 이런 야, 얘기. 이런 이거는 분석이. 저는 약간 공감되네. 우리는 뭐 만들어서 심지어 이제 연예 산업도 수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미국에 진출하고 유럽에 진출, 일본에 진출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천만 관객 한 거보다 네. 밖에 나가서 10만 관객한테 보여준 게 예. 우리는 카퍼레이드 했죠. 잘했어, 잘했어, 역시 국위선양, 국위선양. 아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기사에 나온 자료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 사진도 지금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고 예. 왔을 때 그 대통령 부부가 그 봉 감독을 격려하는 사진인데 네. 이제 대통령이 상 받은 영화 감독을 만나서 행사를 할 정도로 한국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국가 주도적이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뉘앙스인 거죠. 그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보였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해외에서는 한국의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인식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죠. 외국 기자들도 답 정해놓고 야마 잡고 쓰는 야마 잡고 쓰는 거 그냥. 얘네는 뭐 휴대폰으로 반대쪽으로 무조건 국가 드라이브야. 그렇지. 영화도 이렇게 했지. 우리 근거를 좀 찾아보자. 봐라 봐라 봐라. 대통령이 봐라. 사람도 불러서 밥 먹이는 거 봐라. 네, 그래서 지금 빨간 네모 다시 화면 한번 잠깐 보면요. 빨간 네. 네모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 연예 산업의 부상은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 사례에 맞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적극적인 국가 개입, 그다음에 외국의 영향을 흡수하고 세분화하려는 의지, 네. 그리고 수출 지향적인 사고 방식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Neo-pathological export-oriented mindset. Yes, yes. 조금 뭐. 아니, 그래도 뭐 밥 먹을 수도 있지. 그걸 굳이 뭐 국가 주도적. 네, 한국 케이팝이나 영화가 왜 떴다고 네. 생각하는가 이런 네. 내용도 궁금하잖아요. 네. 한번 보면 어떤 문화적 특성 그리고 어떤 플랫폼 시기와 잘 맞아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 내용에 한국 가수들은 팬들이랑 되게 친밀하게 지내고 어떤 팬덤, 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네. 있어서 네. 동영상도 만들고 팬클럽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끼리 좋고 말고 이제 알려질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이런 문화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만나게 되면서 급격히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다. 아. 네. 그러니까 2000년대 뭐 중반까지는 한류라는 게 아시아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로 가수 B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B가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언론의 호기심도 끌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팬들도 네. 많이 생기고 했는데 하필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그 동이 트기 직전이어서 빛을 못 봤다. 그 몇 개월의 차이로 빛을 못 봤는데 뭐 싸이라든지 BTS,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네. 불과 이제 몇 달 차이로 플랫폼의 덕을 많이 봤다. 사실 싸이도 뭐 해외를 목표로 하고 애초에 한 건 아니었지만 어떤 강남스타일이라는 그 뮤직비디오가 유튜브를 통해서 네.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히트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고 유튜브 영향 네, 보고 있고 그러면 중국과 일본에도 컨텐츠는 있는 네. 거기는 왜 안 떠? 라는 예. 질문을 또 할 수가 던질 수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이나 일본은 해외로 나갈 생각을 안 한다. 원래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은 해외 시장이 뒷전이었고 중국은 오히려 폐쇄 닫았다. 못 가게 차단을 했다. 꼭 그렇게 볼 수 있을까 하여튼 모르겠네요. 그래서 왜 한때 홍콩 영화 아니 뭐 중국이나 다 일본 애니메이션 얼마나 진짜 대단했습니까? 내가 이 기사를 영어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네. 저도 영어로 읽었다고요. 예. 이러지 말고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그거 그거예요. 보니까 일본도 나가려고는 했다. 근데 일본은 일단 일본 시장 다 먹고 뭐 남으면 나간다. 나가면 좋지. 우리는 일단 자국 시장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한국은 자국 시장에서 실패하더라도 나가서 뜨면 무조건
먹는 거니까 어. 더 추출 지향적이고 다만 일본이 일본의 영원한 문화가 뜰 때는 네. 유튜브가 없어서 예. 일본, 카세트 테이프 시대였다. 네. 그 얘기가 카세트 있죠. 테이프나 뭐 공테이프 이걸로 아. 타야 되니까 지금은 뭐 떴대 그러면 바로 뭐야 바, 바로 뭐, 봐봐 뭐, 어. 뭐래 어.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 영화는 떴대 그러면 가서 표 끊고 봐야만 어 그렇구나 아. 하는 거니까 유튜브가 더 빨리 퍼뜨려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 대한 성공도 굉장히 찬사를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 돈은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지 않았냐. 넷플릭스는 거의 한국 제작 스튜디오에 한 10에서 15% 정도 마진을 주고 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다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는데. 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어떤 외부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는 좀 네. 앞으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한국에서 계획이 있다고 하니 좀 지켜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돈 다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넷플릭스만큼도 돈을 안 쓰니까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제작비에다 한 10% 정도 더 얹어주고 가져간다는 예,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거는 좀 사연도 있어요. 그 코로나 시기에 사연도 네. 있는 게 극장이 모두 다 문을 닫으면서 제작사 같은 곳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거를 계속 돌려야 뭐든 만들고 돌려야 네. 사람들 돈도 주고 다 이럴 수 있는데 틀 곳이 없는 거예요. 만들어도. 네. 그래서 오히려 OTT 같은 데로 이렇게 전향을 하는데 OTT 같은 데서는 오리지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이만큼 줘도 뭐 계약은 오리지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계기도 조금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뭐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네. 여기 팔 수밖에 없었다. 네. 나는 승자는 결국 넷플릭스하고 유튜브네요. 우리는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고 승자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이거 얘기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사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하죠. 하긴 하지. 잘 안 되죠. 있기는 있죠.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근데 진짜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미국의 기업들은 정말 플랫폼을 장악하는 뭐 이거 좀 잘 만들었다면 플랫폼이 돼버리고 전 세계의 플랫폼이 돼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참. 안 이기면 되지. 열심히 납품하고 열심히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렇죠. 먹고 안정적이잖아요. 배고파.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네. Thank you for your time. My pleasure. And effort. 아, 이게 어디 국제적이네요. 영어가 난무하네. 배가 고파서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질되지 않습니다.